부산 경남 애국 시민 태극기 시민 여러분께 인사드립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부산 경남 태극기 애국 시민 여러분,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문재인 씨의 정치 도복이 날이 갈수록 더욱 심해지고 우리 보수 우파의 실을 말리려는 문재인 씨의 정치 도복, 정치 복수국이 피비린내 나는 갈증기의 날이 갈수록 계속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오늘 이 자리에 모이신 여러분이야말로 진정으로 대한민국 보수 우파여 진정한 애국 시민인 것이다. 여러분, 저 윤창중은 부산 경남에 태극기 집회를 지원하기 위해서 오늘 왔습니다. 앞으로 여러분들이 부산 경남의 태극기 집회 활성화를 위해서 저 윤창중을 불러주신다면 제가 10번이고 100번이고 1000번이고 내려와서 부산과 경남의 태극기와 성조기 물결이 쓰나미를 이루도록 제가 몸을 바쳐 헌신하겠습니다. 여러분, 부산 경남은 사실 역사적으로 대한민국 보수 우파의 원조이고 원류입니다. 대한민국의 건국과 대한민국의 산업화와 대한민국의 민주화를 거기 대구 경남 애국 시민, 대구 경남 보수파 시민들과 함께 이뤄낸 것이 바로 부산 경남의 보수 우파 시민입니다. 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부산 경남이 대한민국을 건국했고 박정희 대통령의 산업화를 강력하게 지지한 지역 기반이었고 대한민국의 민주화, 부마 항쟁을 비롯한 대한민국의 민주화의 앞장선 대한민국 보수파의 원조요 전초기지요 기관차 역할을 해왔던 것입니다.